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프리뷰. 오늘 준비한 제품은 4월 신제품 HG 구프 리바이브를 준비해봤습니다. 예전에 나온 제품들이 지금 요즘 기술로 리뉴얼되고 있는 리바이브 시리즈. 이번에는 구프가 리바이브가 돼서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건담 빌드 파이터즈의 구프알 3모를 통해서 리바이브의 가능성이 보였던 기체인데 과연 어떠한 품질로 나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죠. 리바이브 제7탄으로서 기동전사 건담의 구프가 라인업이 되었습니다. 세기 게이트를 채용했다고 하고요. 현대적인 프로포션으로 리바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구프의 주요 무장도 풍성하게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발매는 2016년 4월 16일 이번 주 주말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1,500엔, 국내에서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가격대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설정화입니다. 리바이브에 맞춘 설정화는 찾지를 못했고요. 예전 기동전사 건담 시절 설정화입니다. HGC 구프 자체는 나름 초기에 속하는 제품이었고, 리바이브가 나오기 전 이 빌드 파이터즈에서 구프알 35의 등장으로 이 구프의 리바이브 가능성을 보여주었었죠. 그만큼 이제 이 구프알 35의 파츠를 다수 활용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업. 목업 이미지는 따로 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잡지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지 사진입니다. 구프 특유의 이 푸른 색상, 여전히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포션이나 가동률 면에서는 리바이브에 맞춰 많이 다듬어져 있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어로 되어 있는 이 히트삽의 사출이라든지 히트로드의 유연한 움직임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리바이브 되어 있는 재현도를 상당히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조체 정도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비쇼 이미지 살펴보도록 하죠. 하비쇼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공개됐을 당시 깔끔하네요. 이래저래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 HGC 제품에 비하면은 프로포션이나 디테일 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프로포션은 좀 많이 다듬어진 것 같고요. 깔끔한 외관, 액션 포즈가 좀 약간 미묘하게 찍혀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액션 포즈를 위해서 다리의 가동도 상당히 잘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무장의 니트 사벨의 주황색 클리어가 빛을 많이 못 받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쁜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눈에 띄진 않지만 콕피트 해치 부분에도 클리어 파츠가 도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 관절 부분 어깨 가동 좀 눈에 띄네요. 어깨에 위로 올라가는 어깨 가동과 이 고관절 쪽에 프레임 부분, 그리고 손은 이 발칸의 손 형태 착실하게 또 구현들이 다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리바이브 된 만큼 많이 개선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공식 사진 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듬직하게 서 있는 구프의 모습이고요. 뒷모습은 역시나 날개가 있거나 화려한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듬직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 구프의 모습입니다. 히트로드 이렇게 사출을 해서 이렇게 액션을 사용할 수가 있긴 한데, 과연 이 공식 사진처럼 고정성이 튼튼해서 저 형태를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가동 자체는 잘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저렇게 별도의 받침 없이 공중의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약간 궁금해지네요. 각종 액션 포즈에 잘 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가동률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히트 사벨의 이 주황색 클리어 상당히 이쁘게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부속품으로서는 이 무장 히트 사벨 두 자루와 실드, 히트로드와 주먹진 손, 발칸 쪽 주먹진 손과 편손, 이런 식으로 구성들이 되어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박스 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아트 상당히 역동적인 장면 연출이 돋보이는 박스아트의 모습입니다. 전장에 나와 있는 이 지휘관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네요. 모노아이가 빛나고 이 공격 모션을 취하고 있는 구프의 모습도 상당히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장의 바닥 흙먼지가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전투적인 불꽃들이 튀는 모습들이라든지, 정말 박스 아트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멋진 연출, 그림으로 잘 표현들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신제품 구프 리바이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프 R35 때, 구형 제품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닌 여기저기 새로운 파츠들이 도입되어 있었던 만큼 구프의 리바이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결국 나오게 되었네요. 제품만큼 확실히 리바이브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다듬어지고 개선들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가격도 1,500엔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